이번 에피소드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이클 JS에서 가장 멋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파트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뭐냐니까 현재 로직은 구성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DOM 드라이버, 로직 드라이버 두 개의 액션, 임팩트를 처리할 부분도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밑에 있는 요 녀석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얘는 얘 역할 자체가 뭐죠? 얘 역할 자체는 어떤 BT 커넥션을 해주는 거죠. 로직과 and effect 혹은 action, 그죠? 요 두 개의 로직과 액션을 연결하는 부분, 요 부분인데 요거는 펑션이 아니라 이렇게 나열형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하나의 펑션으로 만들어주자는 거죠. 펑션 run 해서 메인 펑션을 받는 걸 할게요. 메인 펑션을 받아서 그대로 요 녀석이 위에다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밑에다 run 해서 메인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전과 동일하게, 그죠? 동일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아무 달라진 건 없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지금 현재 하드 코딩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느 하나를 이렇게 뭐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럼 여기서 에러가 떠버리게 되겠죠. 그럼 멈춰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문제를 좀 제거할 필요가 있죠. 무슨 말이냐니까 좀 더 우리가 위니 모아 제네릭한, 그죠? 제네릭한 폼의 런 펑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좀 보다 좀 느슨하게 로직과 이펙트를 연결해 줄 수 있나. 지금처럼 너무 하드 코딩 해 놓게 되면 어느 한쪽에 수정이 있게 되면 무조건 망가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다르게 처리를 해서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디어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이전 에피소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너무나 기발하게 욕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말 깔끔해요. 뭐냐니까 이렇게 드라이버를 넣어주는 거예요. 위에 넣어져 있구나. 이렇게 드라이버라고 해서 아르기먼트 하나 더 넣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드라이버 오브젝트를 넣어주는 겁니다. 하는 말 DOM 해서 DOM 드라이버 넣어주고 그리고 로그에서 로그 드라이버 넣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 메인은 메인 FN으로 바꾸져 있구나. 이름 바꿨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드라이버를 전달받았잖아요. 전달받은 다음에 전달받은 요 해당되는 키가 여기에 리턴되는 값으로, 리턴되는 오브젝트의 키로 있으면은 해주고, 없으면은 요 있으면은 요걸 불러오고, 그죠? 없으면은 액션을 불러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없잖아, 로그가. 없으면은 안 불러온다, 안 불러오겠다는 거죠. 지금 일단 둘 다 이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있는 것만 요 녀석들 둘 중에서 이 둘 중에서 있는 것만 불러오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이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렸으면은 드라이버즈 넣고 그죠? 이 드라이버즈는 요 녀석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포이치 문장 넣는 겁니다. 포이치 해서 키를 받아오는 겁니다. 키는 요 돔입니다. 요 키는 여기 되겠죠? 키에서 키를 해서 이 키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키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느냐 하니까 메인 펑션에서 리턴되는 오브젝트의 키가 있는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DOM하고 로그하고 지금 로그는 없죠. DOM만 있고 보는 방식이 if 문장입니다. if syncs의 키 또 있느냐는 거죠. 있다. 그러면은 요 문장을 만들어줍니다. 요걸 만들어주는 게. 없으면 이 문장을 안 만들면 됩니다. 이 문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DOM 드라이브라고 하는 말을 먼저 찾아야겠죠? DOM 드라이브라고 하는 건 어디 있죠? 제가 스펠링 틀렸네. DOM 해야 돼요. 대문자를 했으니까. 그죠? DOM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죠? 이거는 드라이브의 키잖아요. 드라이브의 키고. 다음에 DOM 드라이브에다가 아규먼트로 들어가는 게 syncs.dom이잖아요. 이거 뭐죠? 요거는 말 그대로 그냥 syncs의
마찬가지로 키죠. 요 키와 요 키가 같잖아요.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두 단어가 같죠. 돔, 돔, 로그, 로그 두 단어 같죠. 같으니까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깔끔하고 정말 기발하고 정말 훌륭하고 아주 삼박한 코딩이죠. 그게 감기라고 보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면 이제 로버스트한 게 만들어지고 제네릭한 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요 드라이버 두 개를 다 이렇게 던지는데 만약에 이 중에 이게 없다, 그렇죠? 없다 하더라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